CTS 4인 4책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서다 신약편 두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쿰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쿰난, 이스라엘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 쿰난을 꼭 방문합니다. 쿰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닌데 사람들 왜 쿰난을 가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선 제가 쿰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역시 쿰난은 사상적인 부분이나 또는 신학적인 부분을 워낙 많이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선 이 쿰난이란 지역이 어디지라고 하는 것을 우선 보면 아하 쿰난이 그렇구나라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쿰난 주제를 다루면서 쿰난 현실에서 물러나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중심에서 주변부로 또는 어떤 핵심적인 포지션에서 아웃사이더로 물러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쿰난이 사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사해 바다 물은 염분이 더울 때는 35%까지 올라가는 생물이 전혀 살지 않는 광야에 있는 그런 바다이죠. 예루살렘으로도 벗어나 있고 주요 도시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곳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주요 도시에서 벗어나서 왜 이곳에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가 위치를 한번 잠깐 보면 예루살렘, 여리고, 쿰난 이렇게 제가 큰 중요 지역을 한번 표시를 했는데요. 사해가 지중해에 비해서 400m가 낮은 곳인데 쿰난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보다도 약 한 350m 낮은 바닷물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보다는 높다 이 말인데 무려 750m 혹은 800m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약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30km 고대에는 하루 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하루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발 800m에서 마이너스 300m 그러면 1100m 차이입니다. 네. 1100m 여러분들 1000m 고지 우리 주변에 보기 쉽지 않습니다. 네. 대관령을 가더라도 뭐 해발 한 800m 조금 버스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요. 거기를 올라가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들이 쿰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주요 도시에서 좀 주변부로 물러났다 또는 좋은 그런 우리로 말하면 도시 환경이 좋은 곳에서 또 외진 곳으로 또 소외된 곳으로 물러났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예루살렘의 해발 800m 저곳은 마이너스 400m 왠지 모르게 도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일반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쿰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마치 버리고 떠났다. 예루살렘과는 상관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우선 그때 당시 또 그리고 그 살았던 사람들의 지역들을 좀 더 사진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뭐지? 그랜드 캐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바로 이런 보시는 데서 오른쪽 산지 쪽은 유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왼쪽에 바다가 살짝 보입니다만 바로 그곳이 사해라고 하는 곳이죠. 얼마 전에 어느 방송국에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사해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둥둥둥둥 뜨고 떠서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봤어요. 아이들도 사회 그러면 저 알아요. 우리 옛날에 사회 시간에 보니까 또 지리 지형 시간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인데 거기가 염분이 30%가 넘어서 웬만한 사람도 다 뜬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도 뜨세요? 뭐 이런 이야기 물어보고 무려 120km 거구가 나가는 사람도 잘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회의 염분이 대단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유대 광야 그리고 사회 이렇게 보면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나요? 중앙에 보니까 뭔가 푸른 숲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저건 오늘날의 키부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드는 키부츠인 거죠.
2000년 전에 쿰나는 저런 키부츠가 아니고 정말 척박한 유대 광야와 사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위에서 찍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거지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곳이고 사해 주변에 이스라엘이 저 땅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쿰란 지역에서 발굴된 목욕탕입니다. 왜 어떤 목욕탕인가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발견됐냐면 목욕탕 옆에 서기관들의 방이라고 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방, 또 함께 식사하는 방, 또 우리로 말하면 함께 잠자는 방,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발견이 되는데 특이한 것은 지금 뭔지 모르게 수로 같은 게 하나 살짝 보이죠? 중앙에. 이 수로가 바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두는 곳으로 물을 흘려내 보내는 수로가 발견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유대 광야인데 밑에 있는 것은 자그마한 동굴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뭔가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같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사본이 발견된 동굴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쿰란 그러면 쿰란보다도 머릿속에 뭐를 먼저 떠올리냐면 사해 사본이라는 이름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쿰란은 성경이 발견된 그런 장소로 발견된 동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요거는 좀 더 그 동굴을 좀 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찍은 동굴의 모습인데 최초로 성경이 발견된 우리가 번호를 붙였어요. 1번부터 11번까지 1번 동굴에 해당하는 그런 동굴입니다. 최초로 발견한 누구하고 좀 닮았나요? 코스만 좀 갖다 놓으면 주변에 비슷한 닮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목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아랍권은요, 그 중동 국가의 아랍권은 베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이면서 또 오늘날은 나라이기도 하죠. 네. 그만큼 베두인들은 유목생활하는 거, 양을 치고 그렇죠? 염소도 치고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도 배달하고 또 옛날로 말하면 차와 향료를 그렇죠? 먼 길을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무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네.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대 광야를 다니다가 동굴 하나를 찾아대고 동굴에 뭐가 있을까 하고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 보니까 항아리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항아리인데 대부분 다 흙돌로 채워져 있는데 한쪽에 이상하게 생긴 뭔가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뭔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옆에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되냐면 동전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동전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in my pocket 하시고 사본만 어디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가서 그 당시에 돈으로 한 $50 정도 제가 볼 때는요 요즘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으면 아마 배 아파 죽었을 것 같아. 요즘은요 $2,000,000 그렇죠? 50 그 당시 아무리 뭐 지금부터 한 60~7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50 $2,000,000의 가치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가치 없게 팔아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처음 발견됐을 때 그 상태의 모습입니다. 펼쳐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에이 돈 안 되는 거야 하고 팔아버렸었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발굴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잘 찾아낸 것도 잘 또 발굴할 때 옆에 도와서 이제는 돈이 되는 걸 혹시 알아서 그러신지 네,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고가 발굴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때 그릇 조각들도 같이 발견된 모습이죠. 사진이 좀 흐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발굴하고 있는 모습들 또 학자들이 그 발견된 문서를 갖고 조각조각 맞추면서 연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고 이건 아까 제가 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그 물을
담아두는 요즘으로 말하면 조그마한 목욕탕 이런 이야기예요. 목욕탕. 아, 네. 희한하게 생겼죠. 요거는 네. 뭐냐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 성경이 바로 신명기인데 신명기 중에서도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문입니다. 네. 그 기도문이 이제 이곳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경문이라는 것이 역시 발견되었죠. 그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오고 에이 예루살렘 다시는 안 가 예루살렘 내 쳐다보긴 하는 줄 알아 나는 이 광야에 살면서 예루살렘과 다른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경문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들 중에서 정결 예식과 관련된 목욕탕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함께 모여서 식사도 했지만 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성경을 필사하고 왠지 모르게 독특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문서를 찾아내고 그 문서를 찾아내는 중에 대부분 다 성경인데 성경 외에도 성경 주석들이 발견이 되고 성경 주석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규칙서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쿰란은 뭐지? 쿰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지? 라는 궁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중 여러분들 또 사진 하나 곧 보게 될 텐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 돌로 만든 이제 소위 해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원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태양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원력을 사용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날짜 계산법이 원력을 했다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절기들이 바로 이 달력을 통해서 절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1년에 약 354일을 계산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절기를 맞추는데 근데 쿰란 사람들은요 원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 돌이 발견된 걸로 봐서는 태양력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태양력을 사용해 보니까 1년에 364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주씩 계산해서 4계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싫어하고 뛰쳐나온 데 보니까 심지어는 날짜를 다르게 계산하면서 절기를 지켰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도 아주 다르게 했다. 이런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쿰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쿰란에 가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바로 쿰란 사본이고 하나는 쿰란 공동체입니다. 우선 제가 쿰란 공동체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학교에서나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들어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 2장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사건이 나오면서 4장에 보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때 다 같이 혹은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히브리어로 야하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기록한 많은 문서 중에 자신들을 야하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혹시 최초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쿰란 공동체 출신 중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 지금 쿰란 국립공원에 가면요 영화 한 편을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영화에 실제로 세례 요한이 여기 출신이다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세례를 베풀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왜 세례 요한이 말라기 다음에 드디어 등장한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묵시가 끝난 다음에 새롭게 등장했으면 이제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이 이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세례 요한이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쿰란 공동체 사람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나중에 따르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부활 사건과 승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들도 등장하게 되고 전도자들도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어디요? 어느 시대요? 누구와 같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초대교회의 많은 모습을 어디를 갖고 가르치냐면 바로 쿰란 공동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쿰란 공동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중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라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쿰란 공동체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쿰란 공동체, 쿰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초대교회가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광야에서 도심을 벗어나서 저 타락해가는 성전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정치의 권력에 매진하고 돈에 매달려서 매가 매직하는 수많은 일들이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여기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자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면 어때. 이 광야에서 51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 속에서 그들은요. 와, 어떻게 살았지? 그런데 그들은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 그럼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광야의 삶이었고 도심보다는 그들이 그 도심에 복잡하고 모여서 사람들이 막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해야 되겠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어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요? 쿰란 공동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쿰란을 오늘 하나 다루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쿰란 사본인데 아까 사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쿰란 사본,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라고도 하고 쿰란 사본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본문인데요. 이사야서 본문인데 이 사본의 중요성이 왜 우리가 강조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 것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이 사본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사본입니다. 진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사본을 배우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니다. 이것이 진짜 진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학자들이 많은 우리가 소위 연구 발표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지금보다 더 오래된 성경 가져와봐. 니들이 갖고 있는 성경 해봤자 주후 10세기, 그러니까 주후 900년에서 1000년 이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주전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주후 1000년, 900년 이때 이야기니까 야, 더 오래된 성경 가지고 와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 니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우리는 못 믿겠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학자들이요. 이 사본 때문에, 성경 때문에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왜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 둘, 네. 베두인 두 사람이 사본을 발견한 거잖아요. 사본을 발견했으니까 이 사본이 언제 끄냐 보니까 주전,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았을까 보니까 주전 150년에서 40년경 이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140년 전부터 살았다는 이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거죠. 2000년이 넘은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도 무려
1000년을 앞당긴 성경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그냥 단돈 몇십 달러에 팔아 넘겼지만 우리에게는 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때 얼마나 이 성경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되고 학자들이 이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들여다보면서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이 성경이 다르면 어떻게 돼?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 잘못 읽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놀랍게도 여기서 발견된 성경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본이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쿰란 사본, 사의 사본 그러면 아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준 고고학의 위대한 발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동굴마다 성경책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다른 성경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온전하게 발견된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바로 보시는 이사야서 성경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성경을 그럼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했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늘 열심히 읽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약 성경, 특히 우리 공간복음서에 인용된 구약 본문이 대부분 다 이사야서더라고요. 그리고 주전 주후 1세기 당시 유대 문헌에도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이사야서더라고요. 그리고 쿰란 사람들이 열심히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더라고요. 그러면 쿰란 공동체가 모여서 그 어려운 곳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들 중심에는 무슨 성경이 있었냐면 이사야서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사야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는 40장 이후로는 포로로 잡혀가서 또 포로 생활 이후에 아주 힘겨운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오시면서 너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쿰란 공동체 사람들도 또 그 영향을 받았던 우리 초기의 기독교인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하, 이사야 예언자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쿰란 공동체였고 바로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의 결론은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어딜까? 세상의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살아내기 힘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2000년 전에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쿰란 공동체, 그들이 바로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광야 공동체도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이루어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진정한 그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기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